영화과 학생들의 풋풋한 캠퍼스 로맨스를 다룬 웹드라마 블루밍에서 본투비 인기남 다운 역으로 열연한 배우 조혁주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밍에서 본투비 인기남 형 다운 역할을 위한 배우 조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난다. 형 다운인가? 되게 잘생겼다는데. 어떻게 못 가서 걱정했었는데. 웹드라마 블루밍이 3월 말에 공개가 됐어요. 아, 네. 그리고 공개가 되는 동시에 네이버 시리즈온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진짜 어떤 작품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블루밍은 노력형 인기남인 시원의 대학생활에 본투비 인기남 다운이 나타나서 벌어지는 두 영화과 학생의 캠퍼스 로맨스입니다. 블루밍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혁준 씨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혁준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프로필로 혁준 씨를 알아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내가 쓰는 프로필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름 조혁준. 네. 별명이 골든 리트리버와 한우와 공룡이 있어요. 네. 한우는 뭔가요? 지인들이 눈이 되게 소눈 같이 생겼다. 아~ 네, 굳이 또 한우. 네? 취미가 운동과 음악 감상. 흥얼거리기가 있어요. 네. 흥얼거리기는 되게 의외의 취미신데 흥얼거리기를 원래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거의 가사도 없고요. 그냥 막 이러고 되게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되게 많이 흥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할 때도 그냥 계속 흥얼거렸거든요. 되게 약간 좀 쉬는 시간에 감독님께서 들으시고 저한테 OST 맞아요. 너무 잘 들었어요. 직접 불러보라고 하셔가지고 너의 표정에 머무는 미소 그게 사랑이야 네 손짓 하나에도 LOVE 웃음이 나와 또 어떻게 하다가 취미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MBTI가 ENFP이신데 ENFP의 특징과 나의 특징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벼락치기를 좀 즉흥적으로 네. 일을 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 네. 싫어하는 것이 멀티태스킹과 건조함이에요. 네, 제가 멀티태스킹이 정말 잘 안 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도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여러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대화할 때 좀 더 집중하고 제 본연의 모습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성격과도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이제 작품 속의 혁준 씨의 모습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원작 웹툰 인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또 정말 화제의 작품이었죠. 네. 블루밍에는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고요. 네. 제가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머리가 되게 길어서 네. 좀 약간 파마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갔었는데 네. 그 모습을 감독님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거기서 약간 다운의 모습을 좀 보시고 제 연기 스타일이나 저의 실제 목소리 톤 뭐 그런 것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운 역할을 계속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감성 돋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블루밍의 명장면 토크. 8화에 나온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진짜 모든 게 저도 너무 예뻐서 되게 넋을 놓고 봤던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닷가라는 장소가 다운이와 시원이에게는 굉장히 죽었다. 특별한 장소일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키스씬 촬영 1화가 있는데 사실 이 키스씬 촬영이 그 뒤에 배경이 노을을 맞아요. 배경으로 하는 씬이었어요. 근데 해가 빨리 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 구름도 되게 많아서 해가 막 졌다가 다시 떴다가 좀 그런 상황이어서 다들 오늘 키스씬
사진 촬영 못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저랑 이제 은빈이가 평소에도 호흡이 잘 맞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호흡이 잘 맞아서 NG 없이 키스신을 잘 촬영할 수 있었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6화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두 분이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네. 상황인가요? 시원이가 이제 다온이에게 솔직한 모습을 다 비번을 하는 알았는데.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도 촬영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사실 이게 밤 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실제로 촬영할 때가 거의 새벽이 끝나고 해가 뜰 무렵이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 장면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되게 조명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 되게 기술적으로 진짜 밤인 것처럼 좀 잘 찍어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시간을 건너.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다운이가 꿈꾸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게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씬에서 다운이는 이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다가 현실이 아닌 거를 자각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시원이 부모님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아 이거 현실이 아니구나를 다시 이제 자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스를 할 때는 이게 현실이 아닌 걸 안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다운이가 원하고 바래온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되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 웹드라마 블루밍이 두 청춘의 성장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가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기도 한데 석준 씨는 직접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사실 위로라는 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줌으로써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상처 그리고 저와 같은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여러 번 저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됐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조혁준 씨와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블루밍 사랑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되게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블루밍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